주연. 네? 2001년 영종도 갈매기로 데뷔했고요. 15년의 무명 생활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빚을 갚고자 대학생 때는 밤 없어 여덟 곳을 다니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오랜 무명 생활을 청산하고 오라버니, 여여, 천년지기, 사랑탑 등 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냈고요. 한 달에 99개 행사를 뛰기도 하면서 행사의 여왕으로 불렸습니다. 또 선배 가수들의 노래를 재해석한 메들리와 그녀의 노래가 들어있는 음반이 300만 장 이상 팔리기도 했고요. 또 노래 오라버니의 경우 고속도로 휴게소 음반 시장에서 누적 판매량이 100만 장이 넘을 만큼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속도로의 여왕으로 불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예능 프로그램 불타는 청춘에 출연해서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모면 미모, 노래면 노래, 행사면 행사, 예능이면 예능.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은 그녀는 욕심쟁이 후후후. 아이고, 예. 끝나신 거예요? 예. 아, 지금 너무 잘하셨다. 아침부터 정말 상쾌한 아침이네요. 아, 예. 자, 사랑탑 노래 너무 좋아요. 아우, 고맙습니다. 예. 뭐, 금잔디 씨의 뭐. 들을까요? 아우, 세상에라. 좀 들어볼게요. 예. 이렇게 뭐, 갑자기 막 트네요, 그냥. 고마우리님과. 금잔디 씨의 노래 네. 실력이야 말할 것도 없고 네. 그 멜로디도 멜로디인데 가사가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저도 가사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게 됐었어요. 이게 그 소풍 같은 그 친구인가요? 네, 소풍 같은 인생의 예, 추가 씨가 만든 노래죠. 네, 네. 예, 노래 홍보를 좀 해주시죠. 그냥 늘 노래가 좋아서 노래로 탑을 쌓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뭐 무대와 결혼해서 노래로서 자식을 낳는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게 노래에 대한 애착이 컸었는데 어느덧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다 보니 그 사랑과 눈물과 웃음과 모든 추억들이 다 층층이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 정말 이제 나는 뭔가 다 이루어지고 탑을 쌓은 뭔가가 됐나 봐라고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니 꽃피는 봄이라고 생각했더니 낙엽이 막 지고 있고 예. 이제 살만하다 생각했더니 이별이 다가온다는 좀 애달픈 세월이 야속한 거예요. 예, 예. 그런 가사를 담고 있어서 딱 제 인생에서 뒤돌아보니까 정말 그런 것들이 성큼 제가 나이가 들어있는 것도 못 느끼고 살아왔는데 예, 예. 나이는 어느덧 들어있고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는 대신 그렇게 세월은 가고 있음에 그런 야속함을 이야기한 3분 동안의 한국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다 훑어져 나오죠. 예, 저도 이 노래를 네. 자주 듣는데요. 네. 거짓말? 진짜로? 예, 제가 좀 네. 이따 뭐 사석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요? 예, 제가 성인가요 또 그 프로그램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듣는데 그 3분에 인생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정말 좋은 노래입니다. 맞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요즘 뭐 정말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여름이면 축제도 많고 또 요즘 어떠세요? 바쁘시죠? 네, 어제는 1100km를 하루 동안 1100km를 달려왔어요. 예. 그리고 오늘은 678km 제가 오늘 재고 왔거든요. 이제 가야 할 거리 678km를 또 달려갔다 와야 되고 예, 예. 지금 제가 딱 그 이틀 쉬고 18일째 거의 1000km를 매일 뛰고 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기보다는 예. 그곳에 도착을 하면 내가 언제 힘들었냐는 마음이 들어요. 에너지가 막 솟구치고 네. 많은 분들이 금잔디 너무 보고 싶었다. 예, 그리고 예. 실제로 보니까 너무 갸녀리고 예쁘다 뭐 이런 말씀해 주실 때 아유 이렇게 어렵게 달려온 보람이 있구나 생각해요. 예. 저 실물로 처음 뵀는데 네. 저보다 동생 같아요. 아이고 진짜요? 예. 저보다 오빠세요? 자, 유튜브 지금 반응 뜨겁습니다. 아. 만세 김민준님께서는 금잔디 공주님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네. 김진호님께서는 잔디 씨 실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 여신이세요 하셨고요. 아, 감사합니다. 아, 김세원님께서는 야 공주 금잔디님이 오뉴스에 나오네요. 최고입니다 하셨고요. 데이비드 리님께서 저희 애청자 분이신데 우리 형제님이 YTN 라디오의 그 트로트의 왕자예요. 형제님 노래 실력 평가를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노래 안 할 겁니다. 저. 제가 감히 어떻게 트로트의 여왕 앞에서 노래를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보이시잖아요. 네. 굉장히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이 이렇게 잘생기신 분을
정말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예, 노래까지 또 잘하신다고 이거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사내와 난 보약 같은 예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자, 그 고속도로 여왕으로 불리고 계시는데 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좀 공연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뭐 그거는 공연이라기보다는 지나가는 길에 그 버스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우르르 내리셨을 때 저를 예. 알아보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 뭐 저를 버스로 막 끌고 가셔서 너무 한 곡만 들려주면 안 되겠냐는 생각에 무반주로 잠깐 먼 길 오가시면서 지루하지 네. 마시라고 이제 잠깐 올라가서 아, 그분들에게는 불러드리고. 너무 좋은 추억이었겠네요. 그렇죠. 예, 아, 역시 뭐 고속도로의 여왕입니다. 자, 저는 굉장히 좀 놀랐는데요. 활동 경력이 네. 20년이 되셨어요. 네. 생각보다 길어서 좀 깜짝 놀랐는데 음악 처음 하실 때부터 좀 트로트로 시작을 하신 겁니까? 네. 초등학교 때 어린이 합창단으로 시작을 해서 예, 예. 제가 이제 성인 가요에 관심이 있다는 거는 중고등학교 때 너 가요제를 나가서 전통 가요를 부르면 꼭 1등, 2등을 해서 세숫대야, 냉장고, TV 예, 예. 뭐 정말 다 받아오는데 그때 당시 저희 엄마께서는 이제 저를 성악을 가르치셨었거든요. 예. 근데 성악 그 콩쿨대회를 나가면 항상 꼴찌를 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예. 아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거는 전통 가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 꿈은 오로지 이 길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께서 좀 음악 선생을 네. 원했다고. 네. 예. 딸 하나 나눈게 음악 선생님 같은 거 하면 너무 고급지고 시집도 잘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예예. 예. 근데 뭐 지금은 아주 만족하고 계시죠. 내가 그걸 안 시키길 잘했구나 우리 산디. 자, 어릴 때는 보통 아이돌 좋아하고 또 감성적인 발라드 좋아하잖아요. 네. 트로트의 어떤 점이 그렇게 좀 매력으로 다가왔나요? 인생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아, 그게 묘미죠. 네. 예. 발라드 음악들도 좋아하는데,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그 뭐, 첫사랑도 하고 뭐, 요럴 때, 예. 감성을 자극했던 노래들인 거고, 제가 직접 부르고, 직접 많은 분들에게 뭔가 한 뿌리를 해드릴 수 있는 건, 예. 전통가요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한국에, 태어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함축되어 있는 그 인생을 이야기한 전통가요를 내가 많이 불러서 그 중간에 어떤 매개체가 돼서 많은 분들에게 그 슬픔을 좀 뭔가 기쁨으로 승화시켜드리고 그 희노애락을 좀 더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좀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때 전통가요를 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가 전혀 없고 너무 잘 선택한 거고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택 잘하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우리 금잔디 씨 덕분에 힘을 얻잖아요. 그러니까요. 감사해요. 예, 자 금잔디 씨와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야 여신입니다. 우리 금잔디 씨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로 조상철님께서는 잔디님 후포 대게 축제에서 보고 YTN에서 다시 보니까 너무 좋네요 하셨는데. 와 후포 대게 축제도 보시고 어떻게 어떻게 뉴스까지 어머 예,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예. 어머 반갑습니다. 축제가 언제 했던 축제인가요? 후포 대게 축제. 아 후포 대게 좀 된 것 같은데. 네. 3월에 있었어요. 3월에. 3월에. 네. 역시 밖에서 바로 이렇게. 제가 왜냐하면 가끔씩 어딜 제가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런 생각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또 워낙 또 행사 많고. 네. 그냥 차 안에 있다 보면 내려서 공연장 앞에 내려서 무대를 서고 하니까 여기는 무슨 무대고 여기는 군인지 신지 헷갈려서 이렇게 많이 실수도 하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워낙 바쁘시니까 가끔씩은 좀 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까먹기도 네. 하고. 예. 아무튼 그때 또 기억하셨던 분이 오늘 YTN 라디오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9633번님께서는 금잔디 씨가 나왔다고요. 와, YTN 라디오 짱 하셨는데 우리 금잔디 씨 덕분에 YTN 라디오도 지금 짱짱 소리 듣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덕분에 제가 YTN 뉴스에 정말 뉴스를 진행하시는 체육진 뉴스까지 나올 수 있었던 건데 저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예. 아이고. 자, 그 신신은희님께서는 금잔디님 평상시 모습이 엄청 친근하네요. 입담은 더 친근하고요. 너무 이쁘십니다 하셨는데 평소 본인 성격은 좀 어떠세요? 지금 말씀드린 이대로예요. 그래서 노래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노래만 하면 정말 아주 뭐랄까 아주 인형같이 센치하게 좀 뭔가 이렇게 아주 상큼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입을 열면 굉장히 인간적이고 저는 그런 게 오히려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럼 그 시집을 못 가죠.
눈이 높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를 바라봐주신 남자분들이 거의 그 전국의 오라버니들이 그것도 이미 가신 오라버니들이 이렇게 저를 좋아해 주시니 장가 안 가신 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아이돌 가수가 트로트로 좀 전향하는 경우도 왕왕 있고요. 네. 제이 금잔디, 제이 홍진영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은데 트로트 가수에게 꼭 필요한 자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급하게 생각하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통가요를 하는 가수분들은 저도 그랬지만 곧잘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노래를 참난 곧잘 하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연륜이라는 게 무시 못하더라고요. 이미 세월을 알아가야 되고 그것이 녹익어야 전통가요의 맛을 낼 수 있는 거여서 많은 젊은 친구분들이 지금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 그분들이 급하지 않게 생각을 해준다면 분명히 끝은 전통가요의 어떤 화려한 정말 저희의 뭔가 시장을 또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많이 도전을 해주시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익을 때까지. 사실 요즘 트로트 무대가 조금 설 자리가 많이 사라졌다 없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개인적으로 현재 좀 인기를 달리고 있는 가수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정말 전 다행이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이 난리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제가 만약에 지금 아직도 준비 중이어서 그 무대에 나갔더라면 나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미 너무 이제 많은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자리 잡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고 또 한번 경각심을 일으켜주더라고요. 저의 스스로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서 이런 너무나 훌륭한 후배들한테 뭔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후배가 되려면 지금 이렇게 안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한테도 많은 깨달음을 주는 프로그램이었고 정말 전통가요가 이렇게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이 우리 금잔디 씨에게는 자극제가 좀 되는 셈이군요. 그럼요. 설무대가 정말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잘해주는 거는 무대를 만들어줄 수 있게끔 좀 콘텐츠가 많이 나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자, 오늘 실시간 검색어 상위를 차지한 분이 계십니다. 네. 바로 그 송가인 씨. 저도 그 프로그램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야, 노래 정말 잘하더라고요. 정말 잘해요. 예, 실력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저는 한참 후배이긴 하지만 본받을 게 너무 많은 친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무대에서의 어떤 제스처나 모든 이렇게 모든 행동들이 정말 프로의 수준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이 노래라는 거를 감정이나 어떤 테크닉, 소울 같은 게 묻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몸에 배어있는 테크닉을 쓰고 그런 혼이 담긴 노래를 하니 대중을 안 울리고 안 웃길 수가 없죠. 이런 친구들이 더 많이 나와주길 바라고 지금 송가인 씨의 그 무대, 지금 보여줬던 무대 그대로 지금 또 새로 우리 같은 현역 무대에 나오셔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꼭 바람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